이거를 일단 우리 한입씩 먹어볼래? 자, 이거 소스를 발라서. 자, 나린이 한입 먹어볼래? 응. 이건 매운 소스여서 안 되는 거. 먹어봐. 아, 안 맵대. 계란 먹었어? 나연아도 계란 먹었어? 응, 다 먹었어. 어, 계란 다 먹었어? 응. 너무 맛있어? 응. 요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는 흘렸어? 응, 흘렸어. 덕이. 은근히 맵다. 은근히 매워. 진짜? 응. 김치찌개 먹고 나면 매웠어. 맛있어. 누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무슨 언박싱이에요? 빠바바밤밤. 고급 기모 타이즈. 아, 이제 타이즈를 신으시는군요. 봅시다. 그 사이즈 맞아요? 근데 이거 왜 샀어? 이걸 어떻게 샀어? 이거 뭐 좋대? 아니 그냥 내복이야. 내복. 업스케일 남성 기모 타이즈. 안 입은 듯 편안한 착용감과 부드러운 터치감. 그게 뭐야? 이게 보풀이 안 생겨야 될 텐데. 몰라. 95. 오빠 95 괜찮아? 오빠 100 입어야 되지 않아? 아니. 입어봐. 입고 나올 수 있겠어? 아니. 괜찮아? 엉덩이에. 아니 똥꼬에 앉았다 야. 진짜? 똥꼬에 똥꼬에 앉았다. 냄새난다 냄새난다. 방귀가 뭔데? 아, 뭐야 이 노래? 민주 씨 이거 MR 아니야? 가사가 왜 안 나와? 그러게. 노래방이야? 그 프로그램이? 아, 그렇게 깨야 된대? 응. 깨래. 너 잘하네. 이리와 엄마도 들어. 아 싫어. 그럼 엄마 먼저 들어가. 아 조금 빠져가지고. 아니야 들어가 엄마. 입구가 너무 좁아서 어떻게 들어가 여기를. 들어가봐. 안녕하세요. 아우 좀 웃겨. 그때 본 선생님인지는 잘 모르겠어? 매워? 매워. 어떡하지? 매운 거보다 어 매워. 자,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크리스마스 선물. 오 역시. 어? 이거 끊어지면 불량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이렇게 뜯으면 오 아 이거는 짠 어휴 떨어뜨리면 안 돼. 좀 밀면 돼. 밀면 안 밀려가지고 그래요. 내가 할까요? 아니요. 네 계속. 아, 나 손에 힘이 없나 봐. 밀어요 밀어. 알겠다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 참네. 잘 주문을 했는지 봅시다. 와 엄마가 이것 때문에 이 뭐야 이거는 뭐래? 아 이거 뭐 설명서인가 봐. 샵 했어? 오빠 찍고 있어? 샵 뺀 거 찍었어? 넵.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잘 모르겠다요. 살살 사람이 돼, 살살 사람. 이게 방향만 상관없어. 아 그래? 네. 앞뒤가 이게 앞뒤 좌우가 없어? 됐다요. 약간 겁나는 거 아니었어요? 애낀다고. 아, 어우! 아씨 깨먹는 사자 맞다. 아 오빠는 여기 옆에가 시커먼 거고 나는 이거 메탈이네. 그치? 비쌉니다 그게 더. 메탈이 더 비싸요? 아 네 비쌉니다. 아 진짜? 좀 있어 보여요? 아 엄마 시계 샀어 저거. 아 그거 내 목걸이야. 침대 정리도 했고 화장실도 치웠고 이제 엄마는 너 저거 텐트 놀이 좀 이제 정리 좀 해줘. 아니야. 아니야? 이번은 마켓컬리에서 온 선물 세트를 구경을 할 거야. 설화수도 마켓컬리 있나봐. 굴비인가? 너 굴비 좋아해? 굴비가 뭐야? 이런 생선. 나 발사믹 비계 뭐 일시 백천만 십만 30만 원이야? 엄마 갑자기 또 배가 아프다. 많이 벌고 싶은가봐. 누가? 거기 마켓컬리에서. 아,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여기 30만 원이라고 해놓은 것 같아? 너 30만 원이 얼만 줄 알아? 엄청 비싼 거. 맞아. 되게 비싸다. 우와. 이거 얼마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 어, 백만 원이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나윤아, 이거 고기 120만 원이래. 와, 진짜 비싸다. 어우, 나 배 아프다. 10마리에 120만 원이면 한 개 12만 원이야. 이거 어떻게 먹어? 세상에. 나 이제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이제 그만 좀 씻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야. 김치 안 매워? 응. 그거 먹는 거야. 나이나 김치 안 매워? 응. 나는 키스를 잘 먹구나. 깍두기도 엄청 잘 먹어. 매울 수도 있어. 계속 먹으면 매울 수가. 제이 씨가 목소리 나는 사탕은 없었고 풍선과 제이 씨가 지금 인천에 이 와중에 독일을 간다고. 야, 니 독일 가는 니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볼래? 마스크를 가방에, 오빠. 가방에 마스크 한 100개, 100개? 진짜? 어. 있잖아요. 독일 아마존 있으니까. 아마존 배송을. 어? 야, 그럼 난 독일 배돼지가 생긴 거가. 배돼지에서 붙여줘야 돼. 니가 붙여주면 되잖아. 터미널 2. 딸 맞네. 아 예뻐. 조심해서 가세요.
축하합니다. 무슨 말 할까? 무슨 말 할까?